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네. 솔직히 저는 제 차여서 그런지 예쁜데요. 통이어서 저는 뭐 차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고 손이 오히려 맥이 같다는데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쫙 손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뒤에까지 여기도 뭔가 포인트 있게 그 다음에 휠을 저는 휠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휠을 보면 역시 이런 그릴 같은 것도 되게 포인트 있는 것 같아요. 디테일? 근데 약간 좀 작긴 해요. 이게 그게 조금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? 근데 뭐 디자인은 이쁩니다. 블랙이라서 10필러라고 해야 되나? 이게 날렵하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약간 쿠페형 같이 쿠페형? 이렇게 날려가지고 자 이제 일반이랑 센시어스랑 이제 틀린 거 또 세 가지? 저거랑 앞에랑 그 다음에 요거 뒤에 이거라고 들었거든요. 좀 제가 사진하고 좀 비교해서 올려드릴게. 제가 일반 소나타를 잘 몰라서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같아요. 일단 대충 이런 걸로 깔아놨는데 제가 시켰거든요. 이걸 벗겨보면은 대충 이런 거 이건 뭔지도 모르겠어요. 이건 이제 사고 날 때 쓰는 거 같고 이건 안내 찍은 거 같고 저는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비밀의 공간이 있더라고요. 비밀의 공간 트렁크는 그렇습니다. 이렇게 안에도 보면 이렇게 되니까 아직 뜨지도 않았어요. 대망의 이제 비닐뜯기를 해볼게요. 약간 주변이 시끄러울 거 있어요. 여기가 차 고로 근처에 있는 그런 거라서. 그리고 소나타는 아쉬운 점이 그거 손잡이가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닫아야 된다는 점. 그래서 살짝 아쉽죠. 그리고 이런 거 안 떼도 되지 않나요? 안 되겠네요. 더워. 일단 이것도 뺄게요. 떼버리고 참고로 썬루프는 안 달았습니다. 네. 조용히 해. 여기는 다시 밟기 때문에 남겨보겠습니다. 여기 이것도 시켰어요. 그다음에 여기. 네, 마지막 하이라이트죠. 어 뭐야? 먹다가 튀긴 거. 아 이거 핸들도 안 됐다. 뗄 거 진짜 많다. 아, 힘들어. 아, 뗄 거 진짜 많다. 뭐야, 이거 안 해도 되겠네. 뗄 거 진짜 많다.
버스. 뒤에 왔어요. 이 옵션 소식 없어? 다른데? 옵션 촬영이어서. 이런 것도 이래요. 너무 이래요. 더 좋겠네. 그리고 생각보다가 아니라 넓어요. 주먹 두 개? 뒷자리. 그냥 안 맞았습니다. 그랬었는데 참고로 프레스는 안 맞았어요. 이 안에 이 캐시 있는 거 지금 알았어요. 응. 나이스. 고급다. 너무 맛있다. 머리 다시 딱 해서 머리. 요거는 좀 내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. 제가 181인 정도인데 뭐 뒤에 타도 전혀 불편 없습니다. 헤드 그럼 널널하고요. 네. 어? 뭐야? 이거 뭐야? 너무 힘들다. 아, 이거 생각보다 없었다.